안녕하세요. GTV입니다. 오늘 저 지인 집에 왔거든요. 지인 집 정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다육이고요. 요 장미인데 지금 가지를 쳐줬대요. 좀더 새순이 많이 나오라고. 이렇게 해서 가지를 쳐줬죠. 여기. 자른 거 보이죠? 또 다육이고. 정말 이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이죠. 정말 식물은 이런 노지에서 커야 제일 잘 크는 거거든요. 제가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지만, 이런 노지가 최적의 환경이라는 걸 정말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곳이에요. 다육이도 너무 잘 크죠. 여기 핑크 장미. 여기 보세요. 꽃 터트릴 것 같아요. 꽃대들이 많이 올라 있어서. 핑크 장미. 이 카네이션, 꽃밭에 심겨진 카네이션. 여기 밑에 있는 꽃잔디. 아주 이그 그늘 속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나무 그늘을 참아서. 이렇게 담벼락에는 빨간 장미가 아주 집을 지키는 듯 하고 있죠. 이 백은 원래 장미를 많이 심는 그런 곳이죠. 여기도 장미. 예쁘죠? 컬러풀하게. 이 장미는 이곳에 한 가지에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개로 변하는 그런 장미인 것 같아요. 덩굴 식물. 여기 보세요. 해바라기가 돌아가죠. 이렇게. 센스가.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이렇게 공간도 만들어 놓고요.
이게 저기죠? 뭐지? 아, 갑자기. 함박부로 시다고 하고 네. 자기야. 아, 작약. 아, 그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서. 얘는 활짝 핀 저기는 아니네. 요 씨를 뭐, 어. 작약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. 많더라고. 여기는, 아, 상추도 심으셨어. 와, 얘는 이제 장미인데, 이렇게, 그쵸? 얘는 사하라 장미. 사하라 장미. 그 색상이, 이렇게 변해요. 여러 가지로. 정말 오묘하죠? 자연의 섭리는. 정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행복이 밖에 나가기 싫죠. 저는 베란다에서 키우는데도 밖에 나가기 싫더라고요. 아, 저도 꼭 마당에서 식물을 키우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. 바로 빨리. 정말 이 식물들은 너무 행복하지. 정말 행복해서 이렇게 꽃도 많이 피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새 모양. 아, 새 모양으로 수영을 잡으셨구나. 이쪽에서 보면 더잘 보여요. 와, 멋있다. 어머. 아, 그러네요. 학, 아! 학이 한 마리 날아가는 것 같은. 저기도 또 이렇게. 어느 그, 저기, 이 하초들은 어느 저기에 비할 바가 안 되죠. 이렇게. 바이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와, 이렇게 아주 자구들이 다글다글하게 나와 있고요.